때문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런 내용에 가사가 있었어요. 사실 대사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때 그걸 노래를 만들면서 이렇게 음절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시나리오 만드는 거 같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주제가 하나 탄생했고요. 저희 신영음에 많이 신청하시면 또 많이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몸풀기 질문과 답변이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관객 여러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번부터 시작할까요? 저요! 네,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저요! 마이크가 가는 쪽으로 제가 완전히 관광 대가 하나 있구만.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잘게 네. 저쪽에 있어요. 네. 감독님 정말 잘 봤고요. 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그때 소녀 갔을 때 굉장히 한국 그 멜로 영화 장르에서 보기 드문 느끼기 힘든 어떤 동화적인 감성이 많은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고 지금도 감독님이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살짝 영화 보면서 우려했던 거는 그 감독님의 다소 다크했던 전작에 비해서 느껴지는 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운 감성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봤는데 원래 일대 소년이 그때 소녀로 제작을 결번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 시나리오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늑대 소년이 500만 관객을 돌파했고 혹시 나중에라도 늑대 소녀를 만들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저는 굉장히 그 조성희 감독님의 다크함이 들어가 있는 늑대 소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박보영 씨에게 캐스팅 제안도 못했을 거라는 인터뷰도 봤어요.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정말 늑대 소녀를 만드시게 된다면 지금의 송중기 씨나 박보영 씨와 함께 해보시고 싶은 배우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바 아니죠? 전 작품들은 좀 이렇게 많이 무겁고 좀 뭐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 작품도 하고 싶고 늑대 소년 같은 작품도 하고 싶고 또 완전히 다른 작품도 하고 싶기 때문에 전작과 다른 것이 방향을 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게 소녀였다면 아마 영화로 못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초안은 되게 불편한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만들 생각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녀가 바뀌었다면 두 분이 아마 출연 안 해주셨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화 너무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